하세요 그냥 하세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LA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회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3만 명의 태극기 애국 동지들의 계좌가 탈취당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작년에 3만 명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홍준표 한국당은 전혀 아무 항의도 하지 않고 탈취 계좌된 3만 명의 애국 동지들을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자가 태극기를 든다는 것은 태극기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따라서 홍준표 한국당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태극기를 들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3월 1일 날은 서울역 집회에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과 그리고 모든 개헌 반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진짜 보수이고 진짜 우파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모든 개헌 반대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보수이고 가짜 우파인 것입니다. 따라서 홍준표의 한국당은 가짜 보수고 가짜 우파인 것입니다. 홍준표 한국당은 문재인 이중대당입니다. 그들은 좌파와 한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속지 말고 다음 주 3월 1일은 반드시 서울역 집회에 애국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투쟁! 수비! 자, LA 우리 LA 애국 동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